EBS 수능 완성 2강의 2번 질문입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것을 묻고 있는 질문이고요. Directness and honesty are qualities that our society values highly. Directness, direct가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것, 직접적인 표현 또는 뭐 솔직함 이거겠죠. 솔직함. 솔직함과 honesty, 정직함이죠. 정직함은 qualities, 자질이란 뜻으로 쓰였죠. 뭐 품질이란 뜻도 있지만, 자, 자질들인데 명사 뒤에 대시 왔고 여기 수식하고 보이죠. 어떤 자질이냐면 우리의 사회가 values, 가치를 두는 highly, 높게 이렇게 되죠. value가 동사로 쓰면 가치를 두다 이거죠. 우리의 사회가 높이 가치를 두는 그런 자질들이다. We expect people to be who they say they are and tell us the truth about themselves. 우리는 expect, 사람들에게 expect, 기대한다. 뭐할 거라고, to be일 거라고. 어떤 사람이냐면, who they say they are. 원래 who they are 하면 그들의 진정한 모습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they say가 들어가서 그들이 말하기에 그들의 이런 진정한 모습, 그들이 누구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일기를 기대한다. And 그리고 tell us the truth,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기를 기대한다. 뭐에 대해서? About themselves, 그들 자신에 대해서 이거죠. 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대한다. 뭐 하기를 첫 번째, to be, blah blah blah, and to tell에서 이 to가 생략되고 tell이 오는 형태죠. 뭐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온 건데 다시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기에 그들이 누구인지 말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즉 완전히 정직한 사람이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 자신에 대해서 사실을 말해주기를 기대한다 이거죠. Before the advent of computers, anyone who used an assumed name was thought to be hiding something disreputable. 자, advent 하면 뭐 등장, 출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컴퓨터의 등장 이전에는 누구라도, 어떤 누구라도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 보이죠. 왜냐면 여기 연결사 없이 동사가 또 연결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식이고 이거는 anyone의 동사구나, 문장 주어의 동사구나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assumed name 하면 가명입니다. 가명, 가짜 가명이라고 하죠. 가명이죠. 이 가명을 사용하는 어떤 누구라도 was thought 생각되어졌다. 수동태로 왔죠. was thought 생각되어졌다. 뭐 하는 것으로 to be hiding something 어떤 것을 숨기고 있도록 어떤 것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는데 reputation을 우리가 명성, 평판에서 많이 알고 있죠. 여기 reputation 이게 명사로 뭐 명성, 평판 이런 뜻이거든요. 명성, 평판. 그래서 reputable 하면 이 평판이 좋은, 명성이 좋은 이런 뜻이고 this가 들어서 반대말이 됐겠죠. 그래서 평판이 나쁜 이런 뜻으로 쓰이는 형용사입니다. 평판이 뭐 좋지 않은 이거죠. 평판이 좋지 않은 뭔가 불명예스러운 이거죠. 평판이 좋지 않은 뭔가 명성이 좋지 않은 그런 어떤 것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좀 유의할 게, 그러면 이 글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솔직한 것을 강조하는가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여기서 before라는 단서를 달았죠. before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서 컴퓨터의 등장 이전에는 그러했다라는 거죠. 계속 갑니다. Inexperienced computer users may continue to feel this way about online contacts. 자, 여기서 inexperienced가 왔어요. inexperienced. 우리가 experienced 하면 경험이 풍부한, 뭔가 능숙한 이런 뜻인데, in이 들어가서 경험이 부족한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경험이 부족한
일단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보이죠? 이 경험이 부족한 컴퓨터 사용자는 may continue to feel this way. continue to 동사원형 계속해서 뭐뭐하다 이거죠. 계속 이런 방식으로 느낄지도 모르겠다. 뭐에 대해서? 온라인 컨택스. 이 온라인 만남에 대해서 컨택, 뭐 연락, 만남 이런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온라인을 통한 만남에 대해서 이 연락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느낄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반대말로 생각하면 이 경험이 풍부한 컴퓨터 사용자들은 이 온라인을 통한 그런 만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느끼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은 앞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앞문장에서 얘기하기를 뭔가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뭔가 평판이 좋지 않은 뭔가 불명예스러운 어떤 것을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느낀다라는 말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이렇게 느끼지 않을 거야라는 거죠. 온라인 이 만남에 대해서는 계속 갑니다. Because so many of the tools that we use to evaluate people are missing in cyberspace. 감마 여기서 끊겼어요. 자, 정말 많은 이 cues 단서 실마리 이거죠. 단서 실마리 단서들이 명사 뒤에 that 왔고 주어 동사 왔죠. 수식하고 있구나. 관계 대명사죠. 어떤 단서들 우리가 사용하는 뭐 하기 위해서 evaluate 평가하다라는 뜻이죠. 평가하다 평가하기 위해서 뭐를 사람들을까지 그리고 평가하다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목적으로 쓴 거죠. 뒤에 다시 동사 못 오죠. 그럼 여기서 끊기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다시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단서들 중 정말 많은 것들이 are missing, missing 하면 없는 이런 뜻으로 쓰이죠. 어디에 없는, 없다, 없는, 없기 때문에 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없기 때문에 하고 because 절이 끝났고요. Computer users need to understand.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자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동사 뒤에 that 왔고 뒤에 주어 동사 완전하게 오거든요. 그러면 접속사 that 이하를 접속사 that 이하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다시 that절로 들어가서 주어 동사 옵니다. 가상의 이 만남의 공간들이 virtual meeting places are different from face-to-face contacts. 이 가상의 만남의 공간들은 different, 다르구나. 뭐와 face-to-face 하면 직접적으로 면대면으로 만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직접적인 면대면 이런 만남과는 다르구나. 대면 만남과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가상의 만남의 공간이란 건 cyberspace 또는 온라인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앞에서 나왔던 cyberspace나 사이버 공간 또는 뭐 온라인 컨택트를 말하는 거죠. 온라인상에서 만남을 말하는 거죠. 이것들이 different, 다르구나. 뭐와는 이 대면의 만남과는, 면대면의 만남과는 다르구나. Until we have good reason to know and trust the people behind the instant message pop-up or the chat room screen까지 until 저리 끝났죠. 그래서 뭐 할 때까지 이거죠. Until 뭐뭐 할 때까지. 자, 뭐 할 때까지 우리가 이 충분히 타당한 이유를 가질 때까지 뭐 할 이유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To know and trust the people. 그 사람들을 알고 신뢰할 만한 어떤 사람들 그 인스턴트 메시지 팝업 창이나 또는 이 채팅룸의 스크린 화면 뒤에 있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대면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만난 때는 이 채팅룸 스크린이나 또는 그 메시지 창의 뒤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알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그런 충분히 타당한 이유를 가질 때까지는 We should remain anonymous. 이게 이제 핵심적인 주제로 나오죠. 우리는 should remain anonymous. Anonymous 하면
익명의란 뜻이죠. 익명의. 자, 우리는 익명을 유지해야 한다. 이거죠. 익명인 채로 유지해야 된다. 남아 있어야 된다. And it is not dishonest to do so. 그리고 뭐 it은 가주어가 되죠. 그리고 진주어가 to do so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 즉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익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익명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앞에서 바로 나왔던 이겁니다. 익명을 유지하는 것. 뭐 할 때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 알고 이 신뢰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질 때까지 익명을 유지하는 것이 not dishonest. 절대 부정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not dishonest. 그렇게 하는 게 부정직한 것이 아니다. honest가 정직하니까 dishonest는 부정직한이라고 말을 하죠. 정직하지 않은, 정직하지 않은 게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을 찾으면, 지금 핵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 아니네. 여기 요 딱 주제문과 관련된 부분, 그죠? 상대에게 신뢰가 생길 때까지 익명을 유지해야 한다. 5번이 답이 됩니다.